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바디빌딩을 좋아하는 팬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8번이나 거머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바디빌더 로니 콜먼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50을 넘긴 나이로 과거에 엄청난 양의 근육을 소지했던 로니 콜먼의 모습은 현재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바디빌더들은 은퇴 이후에 전성기 시절에 지녔던 근육들을 모두 잃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은퇴 이후에도 근육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살아가는 바디빌더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에도 현역 못지않은 쉐입을 유지하고 있는 바디빌더들 탑4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탑4 그 첫 번째 밀로사체프입니다. 밀로사체프는 90년대 바디빌더로서 현재는 많은 선수들의 코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프로로 전향한 뒤에 활동을 이어갔던 밀로사체프지만 거대한 사이즈를 지녔던 바디빌더들과는 달리 심미적인 우수함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거의 180cm에 가까운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100kg를 조금 넘는 체중으로 인해서 당시의 거대한 사이즈의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경쟁력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말에는 미스터 올림피아 탑10 안에 들기도 하고 심미적인 우수함과 살벌한 컨디셔닝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죠. 늘 질타를 받아왔던 작은 사이즈의 팔 근육으로 인해서 밀로사체프는 이두근에 근육 확장용 기름주사, 신톨주사를 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두근 괴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 이후 전업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밀로사체프지만 50이 넘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못지않은 훌륭한 쉐입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전성기 시절에도 뚜렷했던 식스팩의 복부가 여전히 잘 살려져 있죠. 모두가 사이즈를 쫓던 시기에 홀로 사이즈를 쫓지 않았던 밀로사체프이기에 64년생의 나이에도 이러한 훌륭한 쉐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낸 제이 커틀러입니다. 90년대 말 데뷔를 했던 제이 커틀러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로니 콜먼의 오랜 숙적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던 로니 콜먼을 상대하기 위해 제이 커틀러는 현역 시절에 엄청난 양의 사이즈를 붙였던 선수였습니다. 엄청난 사이즈를 붙였던 제이 커틀러지만 단 한 번도 복부 컨트롤을 못했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 제이 커틀러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몸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본인 커리어에서 큰 한몫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솔직한 바디빌더였습니다. 2011년 올림피아 3주정 2두 부상으로 인해서 피리스에게 패배를 한 뒤 제이 커틀러는 2013년도 복귀를 합니다. 따라서 은퇴를 한 지 6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과거 전성기 시절만큼 100% 운동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없지만 제이 커틀러는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훌륭한 쉐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제이 커틀러가 혹시라도 복귀를 위해 현재까지 쉐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로 제이 커틀러의 모습은 여전히 좋습니다. 73년생으로 부록을 넘긴 나이지만 100kg가 넘는 체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니스 제임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죠. 다양한 보디빌딩 매체에 출연하는가 하면 빅 라미의 전 코치로도 유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했던 독일 바디빌더 데니스 제임스이지만 무대에만 올라가면 2% 부족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퇴 후 본인이 가진 노하우를 통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데 집중했고 그것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보디빌딩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지지를 받고 있는 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저 트포이도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보디빌딩을 평론할 수 있는 좋은 시야를 갖고 있는 데니스 제임스는 저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데니스 제임스는 은퇴 후에도 거대한 사이즈를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현역 헤비급 바디빌더들과 나란히 있어도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데니스 제임스의 모습이죠. 66년생으로 50을 넘긴 나이임에도 거대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데니스 제임스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72년생 독일 출신의 바디빌더 마커스 룰입니다. 90년대 후반 혜성처럼 등장했던 마커스 룰은 같은 독일 출신의 바디빌더 데니스 울프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프레임을 지니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특히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그의 승모근 사이즈와 어깨 사이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넓은 프레임을 가득 채운 마커스 룰은 주변 바디빌더들을 작아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다이어트 수준이나 근육의 신미성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바디빌더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바디빌딩 팬들은 마커스 룰이 받아왔던 순위를 보고 평가절하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90년대 말부터 2009년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로 커리어를 지녔던 마커스 룰은 탑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에는 2% 부족했지만 확실히 스타성이 있는 괴물형 바디빌더였습니다. 이러한 마커스 룰 역시 현재까지도 좋은 쉐입을 유지하고 있고 거대한 사이즈를 여전히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현역 시절에 보여줬던 경악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72년생으로 부록이 넘긴 나이임에도 여전히 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커스 룰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퇴 후에도 거대한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탑4 바디빌더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트레인포 힐링의 특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